예를 갖고 한번 풀어보는 건 좀 딱 하고, 우리가 왜 역함수하고 원래함수와 관련된 식이 뭐 있어? A에서 B까지 fx dx 더하기 fa에서 fb까지 f 역함수 y dy가 bfb 빼기 afa다. 있었나? 없었으면 그려주고. 얘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 힘든 거야. 얘가 A고 얘가 B야. 얘가 FA고 FB면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모양이 있든 어디에 있든 이게 항상 성립했다고. 이거 성립하는 거 증명을 어떻게 했는데? 그럼 오바를 하면 증명은? 얘를 그림으로 안 하고 막 증명을 했었다고. 뭐를 갖고? 역함수 나오니까 치환해서 원래 함수 바꾸는 거. 그러니까 뭐라? F의 역함수 Y를 X로 두면 Y는 Fx. 따라서 인테그랄 FA에서 FB까지 F 역함수 Y DY는 뭔데? 인테그랄 얘가 X DY는 F'X DX. 구간은? 얘 Y가 FA니까 A에서 B. 따라서 이 식은? 별은 어떻게 돼?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더하기 xf'x dx는 이걸 보니까 뭘 미분한 게? 그래서 xfx ab니까 b fb 빼기 af. 이게 알고 있다면 이 문제는 나도 처음 봤을 때 힘들었잖아. 근데 이거를 현혹하지 않고 이거 두 개 적분한 거는 뭐다 하면 끝이 나. 자, 어떻게 돼? 이걸로 보면 이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더하기 fa가 c고 d고 f 역함수 y dy 한 게 bd 빼기 ac. 그러니까 이거는 넘어가면 1번이 답이. 오케이. 근데 이렇게 푸는 문제인데, 그럼 고민은 뭐야? 이렇게 푸는 거를 전제로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갖고 한번 써보자 라는 건데, 근데 그것도 이제 아까 번에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떤지 몰라. 그냥 일단 우리가 할 일은 A에서 B까지 fx 적분한 게 뭐지? 요 그림에서는 A, B, C, D, E는 넓이라고 생각해.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C 더하기 D고 인테그랄 어디서? 이제 C에서 D까지 역함수 적분해야 될 거예요. 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더하기 D지.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또 하나가 뭐야? A 더하기 B는 넓이야. 이게 뭐지? AC. 얘 둘 다 음음이니까 AC 맞아. 그 다음은 D 더하기 E는 BD. 요 놈을 이용하여 뭔가 조명이 하려면 이걸 더 해야 되나? 다음엔 AB가 합해지고 D가 합해지고 라지 C가 사라지나. 그래 두 개 합은 마이너스 AC 두 개 다니까 이거 두 개 다니까 BD 이렇게 되니까 세모는 인가? 세모는 마이너스 AC BD에 빼기 네모 이렇게 된 게 1번인가?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야? 이게 전제로 간 사람만이 보지 처음부터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 이거를 하기는 참 많이 힘들어.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놈
그러니까 항상 역함수가 나오면 신경 바짝 써야 되고 그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. 노래하면 뭐 그냥 쉬워지는데 이렇게 해도 쉬워지는데 이놈이 해결이 안 되고서 그냥 봐가지고 찾기는 참 힘들다.